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질문은 아,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원래 다섯 가지인데요. 마지막 거는 좀 시간상 아, 다음에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항상 적극적으로 답을 보내주시는 우리 아, 성도님들, 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우선 아, 오늘 질문들을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향로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장 앞에 뿌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세 번째, 휘장을 걷어냈나요? 네 번째, 찢어진 휘장은 어느 휘장일까요?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인데요. 그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함께 또 나누고, 그,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마음의 깨달음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신앙적으로 진일보하는 데 귀한 축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질문을 조금 어, 길게 다시 좀 제대로 적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레위기에는 향로가 첫째 칸에 있다고 했는데 어, 히브리서 부장사절에는 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쓰여 있어서 이해가 잘안 되네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일단 여기서 레위기에서는 향로가 처책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레위기에는 말씀을 읽게 되면 레위기에는 향로가 처책가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왜 혼란을 겪는가 하면. 아, 일단, 히브리서에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4절에서 향로가 지성소에 있다고 써있다고 했는데, 많은 말씀이세요. 아, 일단은 히브리어 구자,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죠?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기서 저희가 조금 혼란을 겪는 것은, 분향단과 향로라고 하는 두 가지 물건이 조금 혼돈되기 때문입니다. 분향단은 성소에 있는 게 맞습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성소에 어, 등대 또 어, 진설병 상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어, 말씀을 하시고 거기 분향단을 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다시 생각을 해 보시면은 여기 2 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했을 때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 떡을 놓는 떡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분향단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어찌 됐든지 어, 뭐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일단 여기 저희가 오늘 다루는 문제는 어 4절에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금향로와 어, 어 사실 분향단은 좀 다른 것입니다. 분향단과 금향로가 다른데요. 네, 제가 좀 소리를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과 어, 향로가 다른데요. 향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 조금 항아리 모양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잡을 수 있는 줄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그쉐키나 영광에 있는 시운소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곳을 그 향로에서 나오는 향으로 가렸죠.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서에 보시면 향로가 지성소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향로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해석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는 오늘 아주 단순하게 성경에 그냥 써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괴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아, 향로가 성소에 있다 그랬는데 왜 여기 지성소에 있다고 히브리서에 써있죠?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성소에 있는 것은 분향단이고요. 향로는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서 앞에 둠으로 연기를 통해 속죄서를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로가 아, 지성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 말씀은, 말씀은 레위기서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일관성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좀 어, 살펴볼까요?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죄인이 양을 잡고 흘린 피를 제사장이 휘장 앞에 뿌렸다는 말씀. 앞이라는 의미는 휘장 앞 바닥인가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휘장에 뿌렸다는데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보통 우리가 흔히, 흔히 알고 계시기는, 어, 특별히 제사장의 죄나 온 회중의 죄를 위해서 어, 재물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휘장에 뿌렸다고 보통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휘장 자체에다가 뿌렸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휘장 자체에 뿌렸다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 제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휘장 앞에 뿌렸다는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6절인데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여기 영어 성경, 우리 킹제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the priest shall dip his finger in the blood and sprinkle of the l o r of the blood seven times before the lord before the veil of the sanctuary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단어를 썼는가요? 휘장 앞에 할때 before before the veil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휘장 앞에 on the veil이 아니고 on the face of the veil이 아니고 before the veil이에요. 그러니까, 휘장 앞에 뿌렸다고 하는 것이죠. 아, 이 말씀은 사실, 우리 화인 여사께서 쓰신 책의 설명에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시대 증투에 보시면은요, 죄인의 빼앗긴 생명을 나타내는 피, 곧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희생재물의 피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옮겨져서 그 휘장 앞에 뿌려졌는데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은 어그 말씀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before the veil 이라고 해서 휘장 자체에 뿌린 것이 아니라 휘장 앞에 그리고 어 사실 보면 손가락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찍어서 이렇게 손, 손으로 이렇게 해서 뿌린 것이 아니고 요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딥 피에 이렇게 담궜다가 빼서 그리고 그것을 뿌렸다고 했어요 휘장 앞쪽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했으면 은 휘장에 아니라 휘장이 있는 바로 그 땅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제7란식 예수님림교회 기본교리 책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교리 28에 성소 안으로 가져왔을 때는 성소한 휘장 앞에 뿌려지고, 분향단뿌레도 발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맞습니다. 이 피는 휘장 자체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휘장 앞쪽에, 휘장 앞에, before. before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before the veil 이니까요. 바로 앞에 뿌려졌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어, 죄, 이 피와, 하나님의 속죄서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 휘장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아마 여러분이 혼돈스러우실 거예요. 그렇게 그 전에 가르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휘장에 뿌렸다.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계시기는 한데요. 사실 이 피는 물론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또 죄인이 이 재물에 안수를 하여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죄의 싹신 죽음을 제물이 죽고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제 제사장이 사실은 이것이 이것도 또 엄밀히 말하면 각 개인의 죄의 경우에는 휘장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전체 회중의 죄나 제사장의 죄 전체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그러한 피가 성소로 가져가져서 휘장 앞에 뿌려졌는데요. 이 피를 가져가서 휘장 앞에 뿌리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휘장에 뿌려서 예수님께 죄가 전가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성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피가 성소로 옮겨져서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그러니까 성소에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저희가 세 번째 질문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대속죄 이래 성소정결의 의미로 휘장을 걷어내고 새휘장을 쳤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물리적 정경이, 정결이 있었는지요? 예, 사실은 이, 아, 이 말씀도, 이 이야기도 굉장히 저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또 예전에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에서 어, 성소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휘장이 아, 그것이 어, 제거되었다 아, 그걸 걷어내고 새 휘장을 쳤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생각은 어떻게서 생겼을까요? 실제로 우리 어, 다른 주석책이나 뭐 어디에도 엘렌지 와이 여사께서 어, 쓰신 책들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제가, 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Jewish Encyclopedia,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백과 사전에도 사전까지 내가 다 살펴봤는데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 그럼 이게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이, 이 기록 때문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 재림교회 학자분들께서 생각하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The veil of the temple A strong, rich drapery that had been renewed yearly. 제가 영어로 쓰 t 아직 번역이 안된 책이기 때문인데요. 어, 초초에에왔왔 책, 책 s p i r i t of prophecy. 예언의 신이란 이름으로 나온 책이 있었어요 지금 어, 한한말로 y 기록된 건 없지만요. e 어, 3권에 보면 그렇게 p r o p h a d b h a d b e e n r e n e w e d y e a r l y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씩 r e n e w 갱신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는 뜻인데 그 새롭게 됐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새 것을 갖다 달았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이 된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실 유대인들 중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이 휘장이 아무래도 어 앞에 피를 모르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뿌렸을 때 물론 휘장 앞에서 뿌렸으니까 휘장에 막 뿌린 건 아니지만 그휘장에 묻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지 그 휘장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1년에 한번 이제 모든 그 절기적인 일들이 다 마치게 되면 그것이 갱신, 리뉴가 되었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절로 깨끗하게 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글쎄,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리뉴, 갱신이 됐든지 아마도 그것은 제사제도와 그리고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사실은 뿔 제사장도 뿔도 성소 자체도 정결하게 되는 그런 예식이 있었죠. 바로 그 예식을 통하여 예식적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드레의 휘장을 매해 갈았다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사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잘 없어서 만나를 주셨는데요. 그 광야에서 매해 굉장히 두껍고 생각보다 꽤 큽니다. 이 두껍고 여러 형형색색으로 만들어야 했던 이 휘장을 매해 갈아야 했다면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40개가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성소가 존재하는 동안에 500개의 이 휘장이 필요한데요. 사실 물리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예식적인 정결, 그러니까 대속제일 때 제사장도 정결하게 하고. 번제단도 정결하게 하고 성소 자체도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식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 찢어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첫 휘장, 제단과 떡상 사이를 의미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 제가 조금 급하게 써 보니까 뭐오자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찢어진 그그 휘장도 은 대체 어느 휘장일까요? 아,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있는 휘장일까요? 아니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일까요? 일단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일단 이것을 살펴보려면 성경에 휘장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왔나 그 휘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쉽겠죠 성경에 이 휘장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6장에서 처음에 휘장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무엇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을까 일단 읽어보면 어, 금방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괴를 그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 여이 장이 지금 휘장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좀 둘을 다르게 번역했더라고요. 같은, 말입, 같은 말입니다. 물론 언어가 히브리어 헬라와 다르지만 처음으로 휘장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쓰인 곳인데요. 그 장이 혹은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일단은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이 휘장이라는 단어를 아, 개혁성경인 장이라고 번역했고요. 개정 계약은 휘장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처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추력기 26장인데 이곳에서 분명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전까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성소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시운서, 법계 언약계가 있는 곳하고 이 백, 일반 백성이 절대로 이렇게 같이, 액세스가 소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사장의 중간에 있었어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제사장들이 운영하는 성소, 지상성소의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이 재물을 상징하는 어린 양, 그쵸? 그렇죠?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중간에 뭘 가리고 이러는 건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 시대소망 757페이지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전 안의 휘장이 소리를 내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한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곳이 군중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열려 쳐졌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곳이 어딘가요?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답이 나오네요. 그 곳에 쉐키나가 거했었다 쉐키나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했던 곳이 바로 시운소고요 시운소는 하나님의 언약계 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계는 바로 지성소에 있었던 것이고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사람들이 지성소 안에 있는 시운소를 볼수 있었다 그랬으니까 확실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바로 그 휘장이라고 하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성경과대로 여러 참고 서적들을 통해서 질문에 답을 할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아 아직 하나가 남았는데 이한 가지 더 있는 질문은 다음 주에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제게 보내 주 제가 저에게 보내 주시면 수요일마다 좀 모아서 제가 답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무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 우리를 위한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고 우리가 연구하면 대부분의 것들에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성소의 제도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해야 했지만 저들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마음껏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직접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또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 구약 시대에 참으로 어렵게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저희는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부족하지만 저희에게 구원의 경험을 주시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도 주님만의 축복된 오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